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는 부족하오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저의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분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모든 가정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다시피 믿음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분이었고 아버지는 칠 거 다 치고 마실 거나 마시는 그러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밤새도록 치시다가 주일날 그 딱 예배 자리에 꼴이 나시고 어머니는 그걸 참을 수가 없고 이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딱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가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열정은 있으신 거예요. 굉장히 열심이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는 없겠지만은 믿음은 없는데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믿음은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아버지께서 그 열정으로 30대 초반에 권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교회가 잘못된 건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는 늘 열심이신 분이고 그러나 생활과 삶은 전혀 신앙과 상반되인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를 한 17년, 15년을 섬겼을 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편이 나눠져서 교회가 분열되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어떤 이유인지 초등학교 입생이었기 때문에 몰라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건지 이유도 몰랐고 그리고 왜 매일마다 이러한 불화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저도 모르게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부모님께 우리는 왜 교회에 남아있는 쪽이 아니라 나오는 쪽에 있는 거냐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부모님을 봤을 때의 모습은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그 교회에 모든 일평생을 헌신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셨는지 가만히만 있어도 코피가 뚝뚝뚝 오시고 그리고 두통이 편두통이 너무 심하신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그 분노함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성당으로 옮기자 뭐 이러한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저희 가정 가운데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분이 아버지한테 한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힘든다고 한다면 이 훈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94년도, 5년도쯤이었는데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서 하는 DTS라고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직장인 DTS라는 것을 그 당시에 서울에서 받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금요일날 회사 끝나고 나서 밤 늦게까지 훈련받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훈련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이루어진지 몰랐고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들에게 제가 연년생이어서 동생이 있는데 한 살 어린 동생이 저희한테 찾아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너희 두 형제한테 용서를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용서를 구합니까?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체벌했던 거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또래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또래라는 건 제가 벌써 한국 나이로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40살입니다. 놀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고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아버지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용서합니다 하고 안고 울고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이 단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저희 집안에 체벌이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를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방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생각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안고 기도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세 번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를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매를 맞아도 제가 저를 봐도 싼 것 같아요. 예, 그게 억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집이 그때부터 체벌이 거의 사라졌어요. 아버지께서 거기서 모든 회복이 다 되시더니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처받았던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나왔는데 그 목사님을 왜 찾아갑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를 떠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잘못했던 부분을 그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나왔는데 왜?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나오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나중에 아버지께 여쭤보니까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다음에 그 단체에 간사님으로 스텝으로 위탁을 하셨어요. 어머니도 훈련을 받으시고 저희는 그 단체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당시에 킹스키즈라고 했었는데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어린이 훈련도 되게 힘들었던 게 한 달 동안을 거의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이상을 시키냐면 6시에 깨워서 찬양을 하고 묵상을 그 꼬맹이들을 데리고 시키고 나서 예배를 막 3시간씩 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거의 뭐 그렇게 하루에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재정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 안 부어주실 거니까 갑자기 돈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무튼 그때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훈련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빠 간사로 위탁하면서 섬기게 돼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도 여행이 잘 뭔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인도로 가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지역이 들어보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들어보지 못했던 지역이면 한국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가신다는데 당시 95년도였는데 저한테 뭔가 이렇게 A4용지로 되어 있는 뭐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기도편지였어요. 그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못하셔서 한글로 타이핑을 하시고 사진도 어떻게 넣는지 모르셔서 실물 사진을 출력해서 붙였어요. 예, 저희도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단기 선교가 끝나고 오셔서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가정은 앞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가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선교사님이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은 이 땅에서의 영예와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온몸을 다 헌신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 어디서 월급이 나오나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신학을 하나요?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진짜 힘들겠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 그럼 얼마 후원해요? 라고 여쭤보니까 앞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저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년도부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계속 단기 선교를 매년마다 나가신 거예요. 그 다음 년도는 케냐를 가셨는데 케냐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또 못 들어본대요. 이시올로란데. 아니 나이로비는 들어봤어도 이시올로는 어딘지. 그래서 생소한 지역은 거의 한국인들이 없대잖아요. 가갖고 또 보더니 저 선교사님도 꼭 후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그 가정이 두 가정으로 늘어났어요. 더 놀라운 일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부터 1년에 단기 선교를 막 세 번씩 네 번씩 나가시는 거예요. 어느덧 저희 집안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16가정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액수가 사실은 어떤 분은 3만 원, 2만 원, 5만 원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작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읽으세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선교 편지라는 거예요. 선교 편지는 뭔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과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도 좀 주세요. 그래서 같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안에 갑자기 이상한 문화가 생겼는데 가정예배를 저희 집은 한 달에 한 번 드렸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첫 순서는 똑같습니다. 뭐 찬양하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그다음 주기도문하고 마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가정예배 2부 순서가 생긴 거예요. 2부 순서가 뭐냐면 선교 편지를 읽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요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답게 사용하시는 거지 기질에 맞게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을 사용하시는데 저희 집안의 기질은 어떤 기질이었냐면 나대는 기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나누라 그러면 오디오가 비지가 않아요. 계속 서로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서로 하려고 하려면 돈을 내고 말을 해라고 하는 그런 분인 거예요. 어떤 집안은 조용한 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은 말을 서로 하고 싶은 그러한 문화의 집안이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도편 선교 편지를 읽는데 조용히 읽으라 그러면 저희 집은 은혜가 안 되는 집안입니다. 그거를 마치 성경 봉독하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단락을 나눠서 소리 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승원이는 어디까지, 동생은 어디까지, 재원이는 어디까지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그거를 소리내서 읽었어요. 읽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서 나눈 은혜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 선교 편지에 저희가 손을 댔습니다. 대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한 명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도 안 시키면 서운한 집안이에요. 왜 나를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냐. 기질 자체가 서로 대표 기도,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저희 집은 각자 기도하고 먹었던 적이 드물어요. 대부분을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나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런 또 집안을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무리 16가정으로 후원한다고 해도 선교 편지가 매달 오진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1년에 한 번, 어떤 선교사님은 6개월에 한 번, 어떤 분은 매달. 그렇기 때문에 그 달에 읽는 선교 편지가 한 3개, 4개 정도였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해서 후원을 하시더니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20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2부 순서로 선교 편지를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우리 가정이 하루 날을 잡아서 여행을 가서 하루 종일 읽자는 거예요. 읽지 못한 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께, 아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버지께서 저희를 꼬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은 뭐였냐면, 오전에는 니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막 놀이동산 가고 싶다, 유적지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준비를 한 달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끼리 그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오전에 놀고 오후에 알아서 하고 알아서 기도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서류 가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뭉치가. 그게 바로 저희가 2부 순서 때 읽지 못했던 기도 편지였어요. 그거를 다 읽는데, 그때는요 시간이 무제한이잖아요. 끝나고 학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숙소에 간 거기 때문에 뭐 콘도나 펜션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느꼈던 감동까지 얘기하니까 시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 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사람 한 명 기도하고 다 끝났더니 새벽 2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수련회도 그렇게까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날이 됐어요. 두 번째 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또 오전에는 재밌게 놉니다. 놀고 신나게 하다가 한 6시쯤에 또 저희 이제 숙소에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는 알아서 이제 둘째 날 할 거 없으니까 놀아라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아버지께서 또 무슨 A4 용지를 꺼내세요. 나눠주더니 이번 연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10개씩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의 나의 모습, 5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 내 궁극적인 비전까지 다 적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자기개발 강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나눠져갖고 그거를 썼습니다. 쓰고 모여요. 모이면 알아서 기도회가 아니라 그거를 한 명씩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서로 자기 차례만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말하는 거 좋아하는 집안이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나의 기도 제목은 뭐다 막 쓰면은 그게 어차피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10년 후에 나는 아버지는 선교사님 20명으로 후원하지만 나는 매달 2천만 원씩 후원하겠다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거 쓰는 거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막 쓰고 서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집안의 문화가 나대는 문화니까 그런 걸 발표하면, 야 그건 너무 과하지 않냐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막 이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집안이 순복음이랑 딱 어울려요. 그런데 전부 다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현실적이어서 표정이 좀 안 좋아요. 왜? 너무 허황되게 얘기한다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게.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걸 다 얘기하면요, 한 명이 끝나고 나면 한 명을 가운데다 넣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요. 어깨에다 손을 대고 손을 댄 다음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가족 기도는 선교사님 기도랑 좀 달라요. 그 열 가지 기도 제목과 비전을 놓고 나서 저희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저희 집 특징이 나대는 집안님께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식구가 열 식구가 아니라 네 명입니다. 예, 그래서 한 명 넣고 세 명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다 합니다.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은 맨 마지막 사람이 하는 걸로. 맨 마지막 사람은 좀 더 길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저희가 예수전도단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릎 꿇었다가 일어나는 순간 저희가 축복송을 불러요. 때로는. 예. 네. 그래서 축복까지 부르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고 나면 한 명 순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명을 다 하면 또 이것도 거의 밤 12시예요. 그럼 둘째 날 집회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밥 먹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집으로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는 가족 여행이 아니라 이게 가족 수련회다, 수련회. 그래서 가족 수련회라고 이름 붙였어요. 근데 더 그것이 저희가 중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더 아름다운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는 오늘은 저희가 선교편지에서만 읽던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오늘 오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집에, 저희 집에 한 3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교사님이시고 봤더니 같이 앉아있는 분들은 누구냐면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분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교회에 오셔야지 우리 집에 오시나 했더니 이분이 제대로 된 파송이나 교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분은 꼭 후원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후원하라고 하신 그 분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정도 열정이었으면 방문 판매를 하던가 뭐 했으면은 근데 그렇게 모여갖고 선교사님 보고, 저는 그 선교 보고를 그렇게 다 가정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하고 나면 선교사님이 다 막 이제 기도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가셔야 되잖아요. 밤 11시 반이 됐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한 3박 4일을 주무시세요. 아침에 저희랑 식사 같이 하고, 놀라운 거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검소하시고 명품 하나 안 쓰시는 분인데 선교사님이랑 오시면은 쇼핑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는 US달러로 30불, 50불, 100불씩 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평생에서 우리 집안에 한 번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이후로부터 저희 집에서 1년에 3, 4번씩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선교사님 오신다 그러면 동생하고 저하고는 침대 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 둘이기다 보니까 여러분 방에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막 안 씻고 자니까 막 벽도 시커매지거든요. 선교사님 오신다고 도배도 다시 해요. 막. 예, 패브릿지 뿌리고 막.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했어요. 어느 날 집에를 들어갔더니 아버지께서 세계지도를 거실에 가득 차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지도, 여러분 세계지도는 공항이나 교회에 있어야 어울리지 집에 놓으면 안 예쁩니다. 근데 그 자리에다 선교편지를 각각 나라에 맞게 붙여놨어요. 저희가 지나다니다가 항상 그걸 읽는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오시더니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아무것도 없고 은퇴하시면 갈 데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네가 이분을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 이분 저분 저분 막 얘기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반포에 집이 있다 그러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언젠간 내가 후원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거부 반응이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이렇잖아요. 그래야 주님이라는데 내가 힘들어도 참자 이런 분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 일을 하는데 즐기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면 즐기고 대접하는 걸 너무 행복하게 하시니까 저는 저렇게 살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게 다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항상 잘 되지 않거든요. 가족 수련회를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 사업이 이제 정체가 되시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사님 후원을 계속할 순 없지 않냐, 특히 더 늘려가는 건 좀 이제 아니지 않냐,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줄일 사람은 줄이고 뺄 사람은 빼고 잘 다듬어서 이분만 하는 걸로 딱 정해놓고 나서 가자,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니네들이 어떤 분 후원하자 그러면 너네도 의결권을 준다고 하셨어요. 돈은 하나도 안 내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은지. 근데 기도하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는 절대 줄이는 게 아니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하십니다. 동생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줄일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대책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순서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줄이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네가 돈을 내냐 뭘 하냐. 이게 맞는 얘기죠. 돈이라도 내면서 뭐 하자라고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내고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족끼리 결정을 했습니다. 한 해 더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 망하지 않으니까 내년도 가족 수련회 때 결정을 합시다 라고 하고 나서 이걸 갖다가 밀었어요.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동생하고 저하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뭐 그렇게까지 좋은 대학교는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과외를 왜 하겠나 보더니 저희가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과외를 한 두 친구 정도 했더니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를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번 거예요. 근데 저희가 돈이 딱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돈이 재정이 들어왔을 때가 우리가 크리스찬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동생이 좋대요. 맞는 것 같대요. 아버지 찾아갔어요.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이제 저희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분만큼은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는 누구누구를 하고 싶냐 해서 저희 집에서 자주 주무셨던 분, 친했던 분을 저희가 후원하겠다 그래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가 돈은 다 내는데, 재정은 부담하는데 아버지한테만 고맙다고 하면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후원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집이 재정 교육을 되게 강하게 했습니다. 빌려주는 거, 파는 거, 주는 거, 사는 거를 명확하게 했어요. 제가 너무 차가 필요했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를 하셨는데 저는 차를 사는 순간 차 가격이 떨어지는 감가가 있기 때문에 비싼 차 못 사니까 200만 원짜리 차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99년식 카렌스 17만 키로 탄 거를 저한테 남겨서 파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가정, 이게 저희 집이 재정교육이 거기다가 이제 용돈기 입장을 제가 6년 내서 용돈기 입장이 맞지 않으면 용돈을 안 주세요. 나중에 이런 재정교육한 걸 봤더니 유태인보다 더 심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후원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아버지가 너무 맞는 얘기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아들이 하는 거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 후원을 도와드린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 선교사님은 네가 후원해라 라고 해서 대한민국 거의 최초로 선교사 분양이 일어났어요. 가정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선교사님은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계속해서 과외한 학생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날 때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분도 더 하겠습니다. 이분도 더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신이 나셨냐면 그럼 그 인원 갖고 유지하면서 저희가 맡아야 되는데 새로운 분을 또 발굴하시는 거예요. 어느덧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거의 한 40가정 가까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소형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후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어떤 거냐면 갑자기 제가 그 당시 이제 제 안에서 이제 꿈이 뭐였냐면 학원 강사였는데 학원 강사의 꿈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 이 얘기는 길게 할 수 없지만은 왜 안 풀리냐면 이유가 뭐냐면 학력이 안 좋아서예요. 학력이 안 좋으니까 경력이 안 쌓여요. 경력이 안 쌓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노력했냐면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강의를 잘하는 사람 강의를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강의를 잘하는 사람 강의를 내가 몇 시간을 봤나를 50분짜리 강의를 하나, 두 개, 세 번이니까 1만 시간이 넘게 봤더라고요. 네,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돼서 학원을 조그맣게 차리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취업이 안 돼서 차린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라고 당시 되게 좋은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 앞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 수강생이 27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사업보다 동생하고 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선교사님 후원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리고 동생이 100만 원, 아버지는 50만 원만 넣으십시오. 그럼 350만 원으로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할 거 기본적인 한 200만 원 돈 되는 거는 기후 고정으로 나가고 남은 150만 원은 모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신 곳에 흘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통장이 아니라 가족 선교통장이 생겼어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270명 수강생 중에서 120명이 졸업을 해서 150명 갖고 그 다음 연도를 학원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연도에 수강생이 660명이 된 거예요. 660명이 됐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 주머니에 재정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걸 직영학원으로 해야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직영학원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버는 돈을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재투자를.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재정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강생이 졸업하고 한 33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직영학원을 내고 해서 그 수능 직전에 수강생을 다 세워야 보니까 한 1,4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한 700명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이 수강생들은 한 달에 한 30만 원 가까이 수강료를 내고 다닌 학생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6월 달에 몇 명 정도가 된지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제 마음 안에 딱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는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다 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요, 이거는 내 능력 밖이라는 게 제 안에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보고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로 자랐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3,000명의 수강생이 있으니까 선교사님을 너무 후원하고 싶은데,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되면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선교사가 개념이 어렵고 뭔지 잘 모르니까 후원은 하되 현지에서는 복음으로 재정을 나눠주고 케어하고 선교하는 곳에 후원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NGO들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니까 대략적으로 기아대책기구랑 월드비전하고 컴패션에 일단 100명씩 해보자. 그래서 전화해서 100명을 후원한다니까 또 안 믿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얘기를 해가지고 300명의 아동을 결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실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재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영학원을 하다 보니까 버는 돈을 다 재투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강생을 저희가 한 7월 달에 다시 보니까 한 7,000명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선교사님을 방에 모셔서 주무시게 하시고 대접하시고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에다가 잘 되게 되면 게스트하우스를 내가 하나 건물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첫해 그 해가 처음으로 이제 수익이 남아서 제가 드디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해 그 남은 돈을 다 모았더니 10몇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게스트하우스를 지려고 했더니 딱 보니까 짓게 되면 회사 주식이 100%가 거의 다 제 거기 때문에 지어봤자 그 건물이 제 건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양심 가운데 성령께서 그거를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국가 소유의 선교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기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선교사님을 위한 숙소를 만들까라고 하다가 선교사님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물 좋고 산 좋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네온 사인 번쩍번쩍한 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게스트하우스 할 거면 서울역 근처에 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보니까는 그리고 교통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그래서 약간 역세권을 보는데 저는 부동산이 없었으니까 역세권이 비싼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찾다가 어디냐면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7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저희가 지어서 한 10가정 정도를 선교사님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10가정,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 선교사님 모시면서 얼마를 받을까 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네 돈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결정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졌어요. 지금까지 100가정 가까이 저희가 선교사님을 무료로 거기서 쉬게 해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있는 돈을 다 기부한 건데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사업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100%가 공제가 다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데 뭐 그 다음 연도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멍청한 거하고 순수한 거 사이에 있습니다. 예,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연한 아동은 7,000명이니까 700명이 됐잖아요. 제가 당시에 다니고 있었던 교회가 수원에 있는 수원성교회라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가 학원을 개원할 때마다 개원 예배를 다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거의 그 예배가 거의 복음을 전하는,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거의 부흥의 수준이었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다가 수강생이 줄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줄겠죠. 그럼 결혼하던 걸 줄면 줄겠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네 믿음이 나보다 난 것 같다라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딱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까지 졌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살까? 남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뭐 돈을 조금 벌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제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 네 학생들한테 전도 왜 안 하냐? 하나님, 전도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요새 전도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교회에서, 아니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한테도 얘기하기 힘든 걸, 그거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돌이켜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이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돈이 500만 원이 다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망해도 500만 원 잃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덤으로 사는 목숨이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한 나중에 하나님이 너 좋아하는 애들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대관했어요. 거기 SM타운 있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한 1,000명이 넘게 들어가요. 그리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전도한다 그러면 안 오니까 토크 콘서트를 한다 그랬어요. 토크 콘서트 한다고 왔는데 쫙 왔어요. 저희가 대략 보니까 크리스찬이 비중이 5%도 안 돼요. 진짜 아마 여리고를 돌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처음 딱 그 타임에 제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타임에 효과적으로 재정 관리를 잘하는 방법, 그 다음 인생의 꿈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불을 다 끄고 나한테 핀 조명만 남기고 음악을 깔아달라. 그럼 뭐 하실 건데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그 순서가 드디어 왔어요. 근데 입이 안 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넌 크리스찬이 거의 한 1,000명 가까이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도 원하는 수능 점수조차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도 원하는 대학도 잘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계속 실패로 여긴다고 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계속 힘들 것이고 실패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계속 인생에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너가 그게 안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하고 있다,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분인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쑥덕쑥덕 거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전도하는 거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미 뱉었기 때문에 신나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혹시 제가 여기서 어떠한 강좌를 판다거나 수강을 신청하라 그러면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로 하냐 안 하냐는 저한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지만 얘기하는 거면 이건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저 선생님이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인생에서 함께하는 분으로 나도 모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십자가가 많으니까 어디든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된 실패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어렸을 때부터 대표 기도만 해갖고 대본 쓰지 않고 5분 동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저에게 편지가 많이 왔는데 나온 편지가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5살 때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갔는데 이제는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런 데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래요. 이번 주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설교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셨다면 그걸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에 그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움켜쥐고 있는 거를 하나씩 깨트리고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게 절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 전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처음에 본 재정을 다 드리게 하셨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절대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은 절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살기 때문에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 아버지처럼 너도 선교지 다니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또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월드비전하고 컴패션하고 기아대책에 저 같이 가실 분 있나요 했더니 기아대책의 그 유원식 회장님이 같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첫 지역으로 캄보디아를 갔어요. 그 뒤로 뭐 네팔, 미얀마 한 8개 국가를 갔는데 저는 이러면 제가 가면 우리 회사가 망할 줄 알았는데 저희 임원들이 더 좋아한다는 걸 몰랐어요.
예,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더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떠한 지역을 갔는데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인데 학교를 누군가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몰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현지인이 막 한동대도 가고 그리고 다른 집은 집안 자체가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고 저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학교를 평생에 하나 정도는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 그 짓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제대로 지으려면 한 5억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시 이제 회사 대표이사로 있었으니까 대표님의 하나님은 마른 요단을 믿음으로 먼저 밟았을 때 여시는 분 아니냐. 그러니까는 100개 짓는다고 한번 해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크리스찬이 돈은 없어도 가오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그 쫄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어차피 그게 안 돼도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지 제가 안 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제 교만함으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시겠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믿음으로 지른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100개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하겠다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 오니까 무슨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뭐를 찍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걸 아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너 그 교실 100개 하기로 한 거냐는 거예요. 그 제가 아버지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하나에 5억 최소 3억이라 그러니까 300억에서 500억이 필요한데요. 지금 돈이 그거에 10분의 1도 택도 없게 없습니다. 갑자기 저희 부자간의 통화에 정적이 흘렀어요. 알겠다 기도하겠다 그러고 끊었어요. 제가 이렇게 무언가를 믿음으로 지를 때마다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야 그거 과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하고 잠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어떤 시간이었냐면 교회의 모든 공동회에서 중축을 반대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관과 마을 주민을 위한 어떠한 센터를 짓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현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100억은 벌게 하실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축복을 하면은 막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하나 나대는 스타일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네, 아멘 뭐 이러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봉사관도 짓고 왔는데 교회에 11조를 먼저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먼저 10억을 먼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어봤는데 먼저 하는 11조를 본 적이 없어요. 11조는 소산에 하는 거지 먼저 드리는 걸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 교회에 저희 부모님도 다니시는데 벌컥 11조를 만약에 한다고 치더라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상처를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아내까지 가족회의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실을 나오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하시고요 모르드개가 얘기하잖아요. 너가 왕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냐면 모르드개가 에스더한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 다른 곳을 통하여 유다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아니어도 다른 곳을 통하여 유다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말씀이 저한테 갑자기 성령께서 딱 말씀하게 하시더니 듣게 하시더니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거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겠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날 가족회의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거라고 하면 나는 찬성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순서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냐면 강당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표정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매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난관이었어요. 어머니가 표정이 이미 안 좋으세요. 침대에 반쯤 누워 계시더니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제 안에 딱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기 원했어요. 보리떡 다섯 개가 필요하시지 않았고요. 그 마음을 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본값이 즉시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먹고 있었던 그날 밤에 10억을 계좌 이체를 했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정도 있는 재수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수백억 매출이 나오는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짓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도 즉시 순종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5억을 이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더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불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혼자 쓰게 함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발버둥 쳐야 될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영입하려고 해도 오질 않는 거예요. 주식을 준다 그래도 안 와요. 왜냐하면 회사가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명목상 투자를 일부만 받자. 5%나 10% 조금이라도 투자를 받아서 회사 가치가 이 정도다라는 걸 한번 해야지 사람들이 올 것 같다.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떤 데가 와서 저희한테 50% 주식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너무 큰 양이니까 못 판다. 자기네는 자금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잘 모르겠다 했더니 현금이 1조가 넘게 있대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게 뭔지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딜을 하고 투자를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변호사들이 엄청 와서 막 회사를 탈탈 털고 막 시간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기간이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2년인데 저희는 한 2, 3개월 만에 끝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 주식을 사는 거여서 그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세금이 나왔는데 320억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돈을 봤더니 현금이 1000억이 넘는 거예요. 이자만 가지고도 학교 100개를 짓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룬과 우간다와 가나와 키르기스탄과 캄보디아와 파키스탄에서 현재 6호 학교까지 짓고 그 안에서 저희가 복음을 하는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일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분께 여러분 안에 있는 움켜지는 것을 과감하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강의 잘하고 만 시간 동안 듣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쉽게 성경 좀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성경을 가르쳐갖고 제가 그냥 재미삼아 올렸는데 창세기를 3시간 동안 했는데 조회수가 95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의 감수를 받으면서 예, 요새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쉽게 풀어서 일독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걸 하게끔 하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재능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재정, 시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안에 내려놓지 못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절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없어도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 그것이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정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재능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어떠한 여러분의 환경이십니까?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걸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을 끼워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량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대업에 내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